8월 1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전문 기술 강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의 개인 역량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강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커피 바리스타 2급, 제과 기능사, 캘리그라피 3급,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총 4개의 전문 기술 과정이 열렸으며 강좌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CGV는 특별한 관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관람회는 시민 10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의정부 CGV는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지원하는 자원활동가와 그 가족을 함께 초대해 활동가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CGV의 특별한 초대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의 이웃사랑 실천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생애 전주기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서기 위해 정원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주식회사 함소아 체육형 회장과 조현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함소아는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340억 원을 들여 총 면적 5,28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자보건, 장애 어린이 전문 서비스, 익산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행사에는 광양시와 포스코 1% 나눔재단,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e스포츠 개관을 축하하고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5천만 원을 들여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설치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물이 없는 e스포츠 훈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 타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과 취업을 위한 VR 직업훈련센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